안녕하세요, 제피클력입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채식으로도 즐길 수 있는 마라탕 식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손땡땡 마라탕인데요. 저희가 간 곳은 인천 가정역 근처이지만 프랜차이즈 식당이라서 다른 곳에도 찾아가셔서 드실 수 있는 비건 요리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곳은 일반 중국 음식점이지만 특별히 비건들을 위한 음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채식주의자분들을 위해 비건식 가능이라고 아예 대놓고 써놓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고민 없이 주문할 수 있는 이런 메뉴판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마라탕 전문점이라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처럼 마라탕은 무조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인 줄 알고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건 마라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건으로 먹을만한 음식인 마라탕과 버섯 꿔바로우를 주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라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료를 담아서 음식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 음식 재료들이 보이실 겁니다. 버섯과 꼬치두부 등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야채를 담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중국은 두부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백하면서도 여러 종류의 두부와 옥수수면, 그리고 쌀면, 그리고 유부꼬치 등을 담아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비건식으로 해달라고 미리 말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마라탕은 원래 매운 음식이지만 이곳에선 매운맛 조절이 가능합니다. 2단계가 라면 맛보다 조금 덜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5단계를 주문했지만 2단계도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어서 2단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 10여분 지난 정도가 지나니 음식이 나오네요. 마라탕을 살펴볼까요? 일단 특유의 중국 향신료 냄새가 물씬 나네요. 냄새는 괜찮았습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네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음식물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와, 방금 한 음식인지 안개가 바로 끼네요. 야채들과 두부, 그리고 여러 재료들의 식감이 먹는 즐거움을 줍니다. 특별히 두부의 맛이 다양하고 두부의 맛과 밀고기의 식감 같은 그런 느낌의 두부 맛도 좋았습니다. 고기가 없어도 마라탕 고유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음식인 꿔바로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탕수육 같은 양점이 보이는데요. 송이버섯을 가지고 얇게 튀김가루로 튀겨서 소스에 부은 음식입니다.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버섯이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맛이네요. 소스는 꼭 미국식 중국식당에서 먹는 오렌지치킨과 비슷한 맛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만 시켰는데 방송을 찍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미니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미니전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백한 맛이 다시금 손에 가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에 오면 미니전도 꼭 다시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니전도 괜찮았습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 이국적인 음식이 드시고 싶으실 때 추천드릴 만한 마라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